교통사고 장애인들의 재활 의지를 높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2022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지난 2005년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나가는 당사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복지, 먹고 살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재활이 바로 먹고 살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행사가 우리 교통사고 장애인한테 큰 용기를 주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에는 이성구, 김을환, 김진만 씨총 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